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보브 가딘규의 캐스터 차민준 그리고 고인규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네, 저희가 예전에 못게임의 브론즈 컨트롤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10스테이지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11스테이지부터 20스테이지까지 한번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해본 적은 없지만 살짝 봤잖아요 아까. 네, 네. 그랬는데 대규모 교전인데 이건 최민주 캐스터보단 제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11스테이지로 떠나보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11스테이지는 대규모. 일단 병력의 구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깜깜하기 너무 많아서 네. 바이킹 12대가 있고요. 전차, 이 필요 없는 전차를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네,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식으로 내나? 그리고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장난 아닌데요? 병력이 많아요. 네. 자, 반까박이에게 이제 국지방어기를 계속해서 깔아주고 있고요. 유령을 아직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진 건데 토스전에서는 역시 유령이 반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령의 저격과 EMP가 얼마나 잘 들어가냐 그 싸움이고 바이킹 생각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11스테이지는 사실 깨기가 쉽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리어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네. 그럼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만 얘기를 해주시죠. 유령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성전차도 많았고 네. 전차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전차를 약간 전진해서 공성모드를 하고 유령의 EMP와 저격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저격은 필요가 없어요. 저 타이밍에 네. EMP를 잘 쓰는 게 중요하고 밤까마귀의 국지방어기도 괜찮습니다. 국지방어기가 추적 미사일로는 거신이나 이런 큰 유닛들을 저격으로 한 다음에 바이킹으로 거신 점사 이런 게 네.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겼겠죠? 강규 선생님이 하셨는데 강 이겨요. 아, 강. 그렇죠. 네, 그냥도 아니고 강 이깁니다. 일단 그렇다면 12스테이지부터 저희가 20스테이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게 잠깐 당황해서 잠깐 진행이 됐었는데 12스테이지는 일단 한번 지고 네. 이기면 안 돼요. 져야 돼요. 이겼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타죠. 네, 13스테이지부터 네, 거신의 허리 돌리기인데 열광선 업그레이드가 끝난 상태입니다. 네, 해병과의 이제 맞대결인데 네, 이것도 살짝 그 거신의 쿨타임을 잘 계산해줘야 돼요. 너무 이게, 궁지로 몰리는데요, 현재 제 거신이? 이게 지금 홀드 컨트롤은 아니죠? 네, 그냥 저는 어택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네. 빼면서. 근데 이거는 이기겠죠. 네, 뒤쪽으로 빼면서 네. 근데 거기 하나 잡혔네요. 네. 이거 이제 최민주 캐스터가 밤까마귀 컨트롤. 밤까마귀는 네, 폭풍함 앞에 만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추적 미사일이나 자동 포탑을 써야 될 텐데 네. 네, 자동 포탑을 많이 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적 미사일인가요? 충분히 깔았고 네, 자동 포탑을 근데 만화를 다 썼는데 네, 제가 보기에 자동 포탑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추적 미사일은 폭풍함의 어떤 에너지가 너무나 높아서 필요가 그리고 이제 네. 추적 미사일은 날아가는 동안 또 쿨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안에 얻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동 포탑을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겼는데요? 역시 최민준 캐스터의 어떤 이해력, 학습력이 상당히 빨라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15스테이지는 본규 네. 해설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파수기 두기와 저쪽에 언덕이 있거든요. 언덕이 아니라 들어서? 자, 역장으로 마무리하고 네. 아마 15쪽 쿨인데 뭐야? 지금 어디서 막고 있는 네. 거야? 지금 파수기가. 일단 뒤쪽으로 좁은 지역으로 가서 막고 있고요. 근데 제가 잠깐 잘못한 게 뭐냐면요. 역장이 없어질 타이밍에 다시 역장. 네, 그렇게 했는데 역장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제가 네. 방송이어서 저는 보입니다. 약간, 역장 쿨타임에 약간 그 차오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16번째 스테이지는 예언장기와 추적자인데 잠시만요. 이거는 뭐가 있죠? 이게 지금 예지. 벤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은폐 벤시 3개가 있다네요. 네, 키고 자. 다시 키고 이거는 이제 벤시를 1.4 예, 역시. 예, 네, 저는 약간 벤시가 잡히지 않을까 걱정을 네. 했는데 예언자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역시. 클래스가 있네요. 다이아라서 데미지 캐스터가 이해가 유닛을 보자마자 바로 즉각 대처가 나오기 때문에 17스테이지. 이거는 EMP? 이거는 제가 굳이 들어가지 않고 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따다다다다다다. 자, 이렇게 하면 고인규 해설위원이 진다는 걸 이렇게 하면 져요. 그러니까 있어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유령을 좀 과대평가했네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고인규 해설위원이라면 오늘 도망가야죠, 위로. 이거는 도망가야 되나요? 전술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은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뭉쳐 있을 때 네, 계속 쓰세요. 계속 쓰세요. 그렇죠. 뭐지? 계속 쓰세요. 계속 쓰세요. 제가 처음에 이 부대 지정을 잘못했네요.
예, 예, 예.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좁은 길로 들어갈까요? 네. 아, 그래도 되겠군요. 네. 일단은 EMP 한 방에 보호막이 모두 벗겨지는 게 아니라 100만 소모가 제가 이렇게는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참 오는 길에 때립니다. 네. 살짝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단은 보호막이 모두 사라진 집정관을 1.4로 나누겠고요. 네. 이렇게 하면 깨잖아요. 깨는데 굳이 잠시만요. 선생님 한 기가 남았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보통 그 아케이드가 아니네요. 아마 50단계까지 클리어하는 건 저희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항상 최초가 돼야죠. 네. 일단은 앞쪽에 미리 이제 보호막을 없애주고요. 나머지는 또 1.4를 해주시고.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약간 좀 귀찮아서 그렇죠. 그냥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좀 재미를 위해서 너무 다 깨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 공성 모드가 되어 있는 박혀있네요. 알박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멸로 들어가게 되나요? 저러 같으면 불멸자를 먼저 넣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불멸자를 먼저 넣어서 네, 보호막이 있으니까 아, 그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불멸자를 넣고 네, 그러니까 공성전차가 아무리 때려도 불멸자는 10밖에 안 달아요. 네. 그 말은 보호막이 100이기 때문에 총 20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산기를 잘 시켜서 불멸자가 들어가고 바로 이제 불멸자가 네. 제거되기 전에 앞전멸을 탄다든지 아, 머리 위로 네. 제한시간이 있어. 아, 야, 빨리 몰랐네요, 몰랐네요. 추적자가 빨리 가면 안 되죠? 앞전멸 잠시만요. 네. 1.4 해주면 되죠? 오, 근데 추적자가 제한시간 6, 5, 4, 3 아, 이게 이기는 건데 사실 네, 이겼는데 제한시간을 저희가 잊어봤어요. 어우, 예, 이겼습니다. 네, 깼습니다. 자, 19스테이지 네, 그 다음에 네, 불곰 두 개인데 러시아산 불곰과 네, 광전사 허리 돌리기가 굉장히 아, 중요했어요. 이거는 뭐 충격탐 돼 있는데 설마 이걸 못 깨겠습니까? 뭐 어택당 에이, 이거는 컨트롤이 아니 이건 혹시 이러다 지면은 큰일 나요, 선생님. 아니, 이건요 박탈당합니다. 이건 이게 왜 19스테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아, 좀 그렇죠. 아쉽네요. 맵을 또 크게 쓸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건 약간 제작자 그 태현 씨가 약간 스테이지, 이건 이게 바로 1스테이지인데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스테이지인데 네. 아, 유종의미를 고인기 해설위원님 해주시죠. 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암흑기사가 한 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예측해서 던지면 다다다다다 하고 오, 다 썼다. 안 보인다. 선생님? 너무 많이 썼다. 이럴 때 중요한 건요, 감염충의 에너지가 총 몇으로 시작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도 안 되는 플레이였죠. 진균을 여러 방 사용할 수 있게끔 만화를 좀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네, 진균이 사실이죠. 75잖아요. 감염자태는 25고 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보니 얼추 한 100 정도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최소한의 감염된 테란으로 게임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진균을 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런 상황 그 레드에서 이런 경우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네. 나오는데 재미로 하는 거라서 보이죠? 네, 꿈틀꿈틀 던졌죠? 두 마리만 던지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다시 걸면 진균을 맞춰주고 근데 왜 때리지? 컨트롤? 졌다. 선생님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요 언덕을 이용해야 되네요. 아니 제가 볼 땐 그거예요. 뭐냐면 감염 내테란을 미리 해놓고 그러니까 진균을 뿌려놓고 방금은 암흑기사가 감염 내테란을 때렸잖아요. 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돼요. 감염 내테란을 너무 가까이 던지지 마세요. 네. 저는 그러면 감염 내테란을 조금 미리 소환을 하고 네. 소환을 해요? 네. 오! 하긴! 고추 세기! 네. 해놓고 야 혁명! 여기서 혁명과 최민준 여기서 1.4를 해주는 거죠. 한 번 더 있어요, 진균. 네. 아이고! 제가 당황한 나머지 숨어버렸어요. 아이고, F를 헷갈리셨네요. 네, 제가 잘못 눌렀는데. 아, 이게 이런 복병이 있었네, 20스테이지가. 네. 방금 혁명이었어요. 미리 뿌려놓고 기다린다. 네. 아, 사실인데 실제 게임에서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아, 또 모르죠. 이게 새로운 전술이, 최민준 표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장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제 아직 꿈이에요. 일단은 오늘 순서의 마지막 하나, 둘, 셋, 뿌리고요. 선생님, 네, 혁명을 따라하시다뇨. 이게 뭐 최민준 표 전술인데 네, 진균 뿌리고요. 맞춰주고 1.4. 아, 망했다. 아, 타이밍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 없어? 왜 없죠? 이게 밑에 쪽에 왜 없죠, 마라가? 아, 이게 마라가 붕괴됐네요. 이게 배분이 잘못됐어.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거네요. 감염충 한 기에 마나도 생각하면서 써라. 제가 그런 걸 안 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와, 이 맵 제작자 태현 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모든 공을 태현 씨에게 돌리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하죠.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75가 있는 애들이 3마리예요. 그 말은 뭐냐? 두 방, 한 방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냐?
오는 게 보이면요. 하나, 둘, 셋 뿌리고요. 얘로 한번 걸어요. 네, 그렇죠. 아, 너무 빨리 걸어다. 이 타이밍이 좀, 그리고 나 다시 한번. 그렇죠. 아, 이렇게. 야, 이렇게 한. 그렇죠. 태현 씨가 에너지 관리를 상당히 잘했는데. 자, 네. 이 맵에 저희가 특징을 알았네요. 네. 매 스테이지의 첫 번째 10일, 20일은 대규모 전투입니다. 역시 맵을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 브론즈 컨트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잠시 보시면 네. 보너 스테이지잖아요. 아, 이거는 저희가 이기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아, 그러면 20일 스테이지를 마무리를 하고 오늘 순서를 맞춰보죠. 네, 이건 21일은 즐기는 걸로. 일단은 아, 너무 떨려. 권기 해설위원의 위트와 네.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잽싸게 좀 야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아, 이 정도 규모였군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의료선과 바이킹. 네, 근데 이거는 이길 수가 생각.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11번째 스테이지에서. 바뀌었네요. 바뀐 겁니다. 이거 치면 안 돼요. 아, 이 위트쟁이. 납니다. 정말 위트쟁이야. 자. 갑니다. 네. 자, 싸워야죠. 네. 폭풍. 자, 폭풍과. 폭풍. 자, 뒤쪽에서 거신이 몇 개 정도는. 아, 이거는 폭풍이. 근데 폭풍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토스가 어택 땅에도 그냥 폭풍 없어도 이기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폭풍을 안 써보고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죠. 이거는요. 이거는 끼. 아, 프로토스라는 걸 까봐야겠네. 종족이. 아, 이런 말 안 하네요. 저희가 이제 목개면 브론즈 컨트롤이라는 아케이드 맵을 또 11 스테이지부터 21 스테이지 보너스 스테이지까지 완료를 해봤는데 네. 아 마지막 그 진균 컨트롤 쉽진 않았어요. 정말 그거 이제 프로 게이머들도 처음 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죠.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왜냐면 프로 게이머들도 감염층에 에너지 그 세 개가 있는데 뭐 다 75네 이렇게 뿌려야지 절대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어윤수 선수라든지 김민철 선수 시켰는데 한 번에 딱 되면 어떡하죠? 그건 이제 아 역시 우승자 클래스, 우승자 클래스 달라. 아,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그 진균 만화 같은 것도 잘 개선을 해야 되는 걸 저희가 알았고요. 네. 다음번 시간 때는 또 22 스테이지부터 31 스테이지까지 그렇죠.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티포브 가딘규에 함께해 주신 고인규 해설위원이고요. 저는 캐스터 최민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